안녕하세요. 예, 세무에 필요한 법인 등기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날씨가 좀 이제 좋아져가지고요. 저도 이번 주말에 이제 캠핑장 이렇게 다녀왔는데, 불멍이라고 하죠. 이제 불 놓고 바라보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예, 한참 떼다 보니까, 장작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예, 만 원씩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산에 나무를 해야로 가야,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관내 이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타관 이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점 이전을 하신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세요. 근데 관내 이전은 같은 관할 내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뭐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절차도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이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내 이전은 그렇지만 타관 이전은 다르세요. 왜냐하면 전관에 보시면 법인의 소재지가 기재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 내에 둔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전하셔가지고 서울특별시로 가시게 되시면 첫 번째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경기도 고양시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을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을 둔다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정관을 변경하시려면요,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예,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변경이 생기면 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요. 주주총회를 거쳐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릴 때요, 관내 이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요, 타관 이전하실 때 주주총회로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내에 둔다는 주주총회 결의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점을 뭐 강남구 무슨동 뭐몇층몇 호에 둔다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돼서 공증을 두 개나 받아야 됩니다. 비용도 또두 배로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요, 설립하실 때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중과되는 지역이 있고 중과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과되지 않는 지역에 있던 회사가 중과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산출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전에 지방에 계시던 10억짜리 회사가 서울로 이전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등록면허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회사 주소 하나 바꾸는데 1,000만 원이 드냐? 예, 그래가지고 안 하시고 뭐 그쪽에 꼭 필요하시면 지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변경하신 경우가 있어서, 첫 번째 본점을 이전하실 때는요, 그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자본금이 꽤큰 회사 같은 경우엔 아까처럼 이전 비용이 세금만 1,000만 원 가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뭐 자본금이 소액이고 하시면 몇십만 원 정도에서 이제 뭐 이전이 가능하신데, 그런 점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만약에 과밀 구역이 아닌 지방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예. 예를 들어 과밀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은요,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저희 여기 고양시처럼 이제 인구 100만이 넘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밀 억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한산한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감면을 해줍니다. 똑같죠? 서울 같은 데 많으니까 들어오지 마 하고 중과를 하는 거고요. 또 지방은 야, 사람 없는데 그쪽으로 회사를 옮긴다고, 그거 참잘 생각했다 해서 감면을 해주니까,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시는지에 따라 세금이나 이런 감면 혜택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거 간과하시고 세금을 내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감면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은요, 지점에 등기가 있으신 회사들이 있으세요. 지점이 없는 회사도 있지만. 근데 지점이 있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점 등기부와 지점 등기부는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점에 변경이 생기면 지점에도 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본점에만 등기를 하시고 지점을 안 해서 차후에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 등기했는데 왜 과태료가 나와? 해가지고 따지셔서 나중에 찾아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함께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호였습니다.